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나눠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일단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뉴질랜드로 온 거라서 주변 반응이 진짜 상당했어요.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다, 뭐, 응원한다, 나도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또래만 그래, 반응이. 또래만. 그쵸, 또래만 그렇고, 회사 선배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좀더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각자 계시던 환경에서 뉴질랜드로 오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그냥 워홀을 간다는 게 불쌍해. 장기간이니까 휴학을 꼭 해야 돼요. 대학생이면은 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취업할 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그것도 준비를 따로 한대요. 휴학을 왜 네, 했는지. 아, 맞아, 맞아요. 그렇죠. 소문이 도는 거예요. 팩트라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게시판이나 친구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인데, 워홀 갔다 오면 기업에서 별로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근거 없는? 그것 때문에 사실 꺼리는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워홀을 가야 되나? 차라리 어학연수를 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워홀이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을 선택한 이유. 그거는 이제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직접 일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생활에, 이 사람들 삶에 녹아들어서 생활해보고, 일해보고, 돈도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요즘 그게 이렇게 유행이더라고. 왔고. 해외에서 맞아. 한달 살기, 한달 살기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은 특권이에요. 워홀이라는 학생. 비자가. 맞아.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살고, 뭐 여행 다니려면 여행만 다녀도 되고, 어학원 다니려면 다녀도 되고. 그래서 돈도 벌 수. 그 특권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말.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 반응. 네, 주변 주변 반응. 반응 같은. 일단 부모님은 반대를 했어요. 위험한데 아니냐. 굳이 해외까지 가서 돈 벌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 너 진짜 좋은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결국은 아, 진짜 잘했다, 언제 해보겠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원해주는 거 에이.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제가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해외에서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죠. 해외 생활을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한국에서 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나가냐, 그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거 그러면 무시하죠. 아 무시. 왜냐면 사실 제 결정이니까, 그쵸. 제가 내린 결정이 이제 제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편이기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마음에 담아둬봤자 어차피 맞아.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나중에 뉴질랜드 혹은 외국에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1년을 지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 그쵸. 근데 한국에서 취업을 결국 하게 될 사람이라면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이 1년을 내 스펙을 올리는데, 혹은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인데, 이걸 이 워홀로 소진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진이라기보다는 워홀에 와서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되게 그 나이도 스펙의 일환이니까 좀 이게 뭐 특별히 뭐 눈에 띄게 무슨 남는 게 없을 때는 한국에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또 사람의 인생으로만 보자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자기 거를. 네. 그쵸.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같은 비자 안에서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정말 말대로 1년 동안 여행만 쭉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어학연수를 하고 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일만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1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뭐를 더 성장시켰으면 좋겠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계획을 탄탄히 짜서 워킹홀리데이를 온다면, 저는 그 1년이 정말 그 결코 낭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 네, 있는 그 시간인 거지. 한국에서 뭐 준비하는 스펙보다 더 값진 1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 아니에요. 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시청자분들이. 근데 진짜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워킹홀리데이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아, 저 워홀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이런 고민들이 맞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계신다면 아. 이런 방금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을 참고하셔서 저도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셨어요 처음에.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간호학과인데 보통 간호학과는 영어 성적이 뭐 토익 이런 거밖에 필요가 없고 영어 회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휴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냥 바로 4년 스트레이트로 공부하고 그 취업이 뭐 잘 안 되는 편도 아니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취업하는 편인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너는 왜 굳이 1년을 늦게 가려고 하느냐 굳이 외국 생활 그 뭐 말도 안 되는 네가 그런 변명 같은 거 밀어놓으면서 굳이 왜 1년 늦게 가려고 하느냐 너한테 뭐 영어 성적 뭐 영어 실력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1년을 휴학하는 게.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12년 공부해서 수능 치고 대학교 들어와서 4년 동안 휴학도 하지 않고 열심히 대학생활 하고 이렇게 바로 간호사를 한다는 게 뭔가 과연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도 좀 찾고 싶었고 좀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거를 느끼고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보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저는 또 영어에 대한 욕심이 커서 부모님한테 아 나는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어학원을 5개월 다니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그 뒤에는 뭐 여행도 가고 일을 뭐 풀타임으로 계속 하려고 예정. 네 그런 예정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기 뻔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애초에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여행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제가 다니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사실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 문제로 싸우는데 엄마 아빠는 분명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여행 가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 말로는 엄마 아빠는 너가 여행 가는 거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빡! 아 정말로 반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저 워킹홀리데이 비자 끊어놨고 비행기도 끊어놨어요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엄마 아빠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면서 되게 실망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는데 애초에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반대하시기 뻔하니까 안 드린 거고 가서 저 워킹홀리데이 왔어요 이렇게 뭐 말씀드려라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자취도 안 되고 기숙사도 안 되고 부모님이랑 항상 같이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애초에 말도 못 꺼내고 말을 꺼내도 아니 거기 가더라도 정말 뭐 거기 뭐 따라가서라도 잡아올 것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스펙이기도 하고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저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네 극단적인 방법보다 그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설득보다는 좀 통보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영어 공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고 자기 개발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초등 교육과다 보니까 또 다들 인식이 방학 되면은 맨날 첫날 방학에 놀러 가던데 왜 굳이 지금 가야 되냐. 그냥 빨리 취업해서 넉넉할 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가 취업하고 뭐 27, 28살에
짧게 뭐 방학에 짧게 짧게 여행 다니는 거랑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길게 살아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국가 여행을 가더라도 21살의 쟤랑 저랑 뭐 30살의 저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반대하더라도 제 인생이니까 정말 오고 싶다면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한테는 워킹홀리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생소한 거니까 반대부터 맞아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꾸준히 그 워킹홀리데이라는 개념을 노출시키면 계속 밑밥을 깔아야 돼요. 그쵸? 저도 이게 뭐 TV 보다가 뉴질랜드 나왔다 이러면 저기 진짜 공기 너무 좋고 사람들 인종차별도 안 한다면서 엄마 아빠 모르고 계시는데 아, 저 친구가 교환학생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 사귀고 영어가 너무 많이 늘었다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아 정말 좋겠다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밑밥 계속 깔아놓으면 이렇게 부모님도 처음에는 막 걱정되시니까 사실 걱정하시는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독립적인 인간인가 주체적인 인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으로써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이미지 정리? 정리? 이미지 정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또래들은 야, 뉴질랜드 좋은데 가면 뭐 먹고 사냐? 왜냐면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일단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면 무조건 약간 축하해줘요. 아 드디어 네가 뭔가 지금보다 좀 나은 데를 찾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물론 걱정하긴 하죠. 그래도 좋은 걸 왜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게 좋아 보이는 거 이면에 힘든 게 되게 많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좋게 얘기해주고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학생들의 부모님하고 이 장성한 그래도 가정을 이룬 그 부모님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저희 장인어 어르신은 물론 걱정되시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흔쾌히 내가 자네 나이였으면 나도 갔을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뭐 40대 50대에 정말 큰 결심을 해서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부모님도 정정하시고 뭐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와서 짧게는 4, 5년, 길게 10년 정도 있어도 충분히 다시 부모님 모시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딱 그 나이대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30대의 이 가장들이 생각보다 떠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막상 마음을 먹으면. 저는 여기 뉴질랜드 오기 전에 좀 제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 선택이 옳은 건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걸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워홀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워홀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민, 유학하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되게 익숙한 거에서 완전히 결별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거를 배우고 뭐 이런 거는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좀 그게 그리울 때? 그런 게 그냥 이 사는 방식 같은 거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하는 법 그리고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약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후를 생각하기 전에는 휴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워홀을 하면 1년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1년을 뒤처진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 생각이 내가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 아, 내가 앞으로 워홀에서 쓸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얼마나 얻어올 수 있을까 뭔가 좀 더 계획에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계획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이 들 때 저도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획을 짜고 좀 더 그 계획을 잘 실행해서 나중에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야지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뀐 게 아, 나는 뭔가 항상 생산적인 사람이어야 하는가? 뭐, 나는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나? 나는 그냥 이 순간 행복한 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사람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뭔가 나를 놓게 되면서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주변 반응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좀 그쪽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 쪽 문화가 네, 계속 푸시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더 좋은 데를 가야 돼, 뭐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돼, 더 좋은 회사를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만큼, 물론 계속해서 경쟁이 있고 푸시가 있겠지만, 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저는 그게 제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책에서 한 구절을 봤는데, 자기가 가진 불안함과 불행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제일 크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하고 그 행복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하는 걸 되게 좋아 부르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영어로 그래서 그 오기 전에 몇 달 동안은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있으면 이걸 영어로 할 수 있나? 좀 전에 하신 말씀을 그거 영어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약간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랬었거든요 한때. 맞아요. 아, 내가 이걸 영어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휘어잡았었는데 이제는 못 휘어잡겠구나. 약간 이런 거. 여기 오기 전에 고민됐던 거는 저는 이제 학교를 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 학교에 가는 게 맞나? 여기다가 이 등록금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민이 됐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답사도 왔었거든요. 저 학교가 진짜 있는 거 맞아? 아 진짜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죠. 네, 코엑스에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기 앉아있을 리가 있나?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고 만난 데 있더라고요. 이 건물 진짜 와서 간판 갑자기 달아놓은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가장 원초적인 의식부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 사기당하기 쉽다 다 간다 그러면 야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학원 다녔었으니까 이제 그 유학원 끼고 어학원 왔는데 일단 유학원부터 약간 조금 의심을 했고 네, 좀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 일단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뭐 무슨 사기처럼 우리 돈을 막 다 뺏어가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좀 거기에서 그래도 나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학원 다닐 때 이제 워홀러들은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어학원 다닐 수 있는데 오클랜드 안에서만 해도 어학원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막 사설 어학원도 많고 그냥 대학교 부설 어학원도 많고 해서 진짜 어디가 좋을까 막 엄청 가격도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막 한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런데 과연 어떤 그 어학원에서 어떤 과정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가장 내가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알아보고 했던 게 그것도 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별건 아니고 그냥 되게 지역 선정하는데 되게 어려움 겪으신 분 없나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또 남섬이 자연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남섬으로 가고 싶어서 계속 남섬을 찾아봤는데 좀 거기가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집 찾기가 그렇게 해서 뭐, 오클랜드는 오클랜드가 아니면 힘들었겠다 싶은데 맞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바로 웰링턴 가시고 바로 퀸즈타운 가시고 크라이스트처치 가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오클랜드로 바로 오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편이 익숙해진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뚜벅이는 정말 다니기 힘들어. 여기서도 버스도 되게 다니기 힘든데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진짜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다음에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도 지역 선정을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전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온 거니까 한국 사람들 많으면 아무래도 한국말을 많이 쓰게 되고 영어를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전 아예 오클랜드를 처음에 배제했었어요. 그냥 진짜 완전 넬슨이나 아니면 막 해밀턴 이런 진짜
한국 사람이 없는 맞아 한국 사람이 없는데 막 찾다 보니까 네 찾다 보니까 그런 초도시 위주로 보다가 근데 또 저는 어학원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학원이 있지만 그렇게 뭔가 전문적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부설 어학원을 찾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제일 좋은데 뭐 이런 데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학원 중에 제일 괜찮은 데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클랜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도 진짜 저는 오클랜드를 전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니까 진짜 확실히 오클랜드를 선택하기 잘했다고 느낀 게 진짜 여기를 와도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정말 큰데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소도시로 갔으면 얼마나 더 불편하고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 해서 되게 네, 특히나 좀 큰 자본 없고 되게 네. 큰 영어 실력 없고 네 정말 영어를 또, 진짜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리고 한인들이 있을 때 막 뭐 친해지는 건 둘째치고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신랄한 비판이 예상되네요. 우리도 한 말 있다 막 이렇게 아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댓글로 한인들이 여기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오클랜드 정말 추천해요. 다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섯 명은 지금 오클랜드에 있느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한인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기도 괜찮다고 한번 광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지금 한국에 계신 워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셔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